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비행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호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건물과 구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해서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의 참조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눈금자로부터 특정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끌어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수직 수평의 안내선은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시험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를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 표시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저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를 클릭합니다. 저는 이미 이 지정된 경로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F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때는 새 폴더를 클릭해서 만드시고요. GTQ라는 이름으로 만든 후에 이 GTQ 폴더 안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 지정해서 저장하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답안 전송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눌러보시면 저는 이미 작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겠느냐고 뜨는 거고요. 처음에 저장할 때는 여러분의 이런 메시지는 뜨지 않을 거예요. 버전은요, 우리 교재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PC에 깔려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깔려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표시는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기 모양을 만들 텐데요.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반듯하게 만들고 나중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먼저 만드실 거예요. 네. 기본 도형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7을, 하이트는 42, 코너 레디우스는 1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을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 패스를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고정점도 선택을 하고요.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정점 선택하시고 아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음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겹쳐서 배치하겠습니다. 옆 부분에 7 부분을 클릭해서 Alt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할 거고요.
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잠깐 안내선을 가리고 보시면 이렇게 디바이드가 됐는데요.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표시는 이렇게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불필요한 왼쪽 상단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음영이 해당되는 부분은 색깔을, 필 컬러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이 격리된 오브젝트만 별도로 이렇게 또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이 끝났으면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드스는 55, 하이트는 10,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의 상단과 겹치도로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형태를 정리를 할 거예요. 컬러 지정해 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된 형태가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고정점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누르고 패스 클릭합니다. 보시면 Add Anchor Points가 있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 고정점들을 균일하게 추가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Tool로요. 하단에 가운데 고정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hift를 눌러서 점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에 점, 그리고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점 선택을 같이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패스의 일부를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복사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상단으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겁니다. 왼쪽 컬러 스톱은 더블 클릭하셔서 Y100K1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은 더블 클릭하셔서 Y40, M40, Y10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 스톱 설정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거고요. 점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라고 해서 스케일을 사용해서 축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동 수치를 이용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균일한 거리만큼 이동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옵셋의 양수값이 있을 때는 현재 오브젝트의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축소된 복사본이 나옵니다. 자,
자, 마이너스 1mm만큼, 1mm만큼 안쪽으로 이제 이동이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카피가 없지만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컬러는 투명을 설정할 거예요. 넌을 지정을 하실 거고요. 스트로컬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점선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시드 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실 때는 이 대시에만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시 8을 입력하시고요. 어디는 다른 수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선이 표시가 됐습니다. 네, 셀렉션 툴로요. 이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제외한 아래쪽 그라디언트와 단일 컬러가 적용된 두 개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동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가 있지만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우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위치가 되겠는데 허리젠탈은 좌우 그리고 버티컬은 상하를 의미합니다. 자, 좌우는 흔들림 없이 0을 지정을 할 거고요. 버티컬은 5mm를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할 거고요.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nd to Back 가셔도 되고 단축키 Shift Ctrl 왼쪽 대괄호 눌러서 Arrange를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제 Selection 툴로 Gradient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빛 갈라 클릭하고요. 세부 내용은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3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바뀌고요. Shift와 방향키 위쪽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꼬리 부분에 단단 중앙에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을 드래그해서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자, 스케일 툴로요. 더블 클릭하지 않고요. 이때 이렇게 안쪽으로 패스를 축소한다는 느낌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선택된 고정점들이 있는 패스선이 이렇게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스를 축소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패스를 축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을 그리도록 할 텐데요. 렉탱글 툴로 날개 중앙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색상 지정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패스를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균일하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고정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문학의 사각형은 모서리에 고정점 앵커 포인트 4개만 있는 상태인데 어때요? 2분의 1 지점에 하나씩 더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가운데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이동하실 때는 Shift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겠고 또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유연하게 곡선형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때 쓰는 게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펜트를 꾹 눌러서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 앵커 포인트에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핸들이 생기죠. 그죠? 자, 드래그하는 동안에 반듯하게 핸들이 수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때는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선형으로 바뀐 앵커 포인트 이 고정점에 다시 클릭을 하면 어때요? 다시 핸들이 사라지면서 직선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 고정점에 대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곡선화 또는 직선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선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중간을 잇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은 드래그 할 때 여러분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 또는 수평선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죠? 스토클라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속성으로요. 네, Shift 누르면서 수직선 하나 더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선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세 개의 선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의 속성이 면이 되게끔 바꿔줍니다. 어디에서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선이 면으로 확장이 되겠죠.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화면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양을 추적하다 보면 어때요? 두 개의 타원형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3, 하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단에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허리센터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프로퍼티스 하단에 패스파인더 옵션을 확장해서 보시면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거나 또는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오브젝트를요, 이제 비행기 형태에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똑같은 형태가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채
복사 위치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구 대칭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셔플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좌우 대칭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안내선을 강조하셔서요, 수식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자,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 버티컬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레인지를 또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단에 날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 날개 오브젝트들은 브랜드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선으로 그려서 저희가 선으로, 면으로 확장해 놓은 이 오브젝트들 선택하죠? 그죠? 네, 이 두 개의 오브젝트와 하단에 날개 모양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앞쪽에 프로펠러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16, 하이트는 3,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컬러를 지정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역시 Add Anchor Point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의 Add Anchor Point에서 점들을 균일하게 중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을 할 거고요. 중앙에 있는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Scale Tool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밀듯이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 선택된 피스만 이렇게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셀렉션 툴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Alt를 같이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할 때 나중에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 중앙에 원을 그려줍니다. 드래그하고 그리신 후에요. 원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 하셔서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 세로, 종횡비에 맞게 조정할 때는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고요. 이 바운딩 박스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뷰 메뉴 클릭해서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되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축키 쉬프트 컨트롤 B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에서 찾아주시고 당연히 셀렉션 툴일 때 표시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그려진 원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형태 참조하셔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비행기 모양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3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 출력 형태 참조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호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고요.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꾹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의 Shift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정원을 그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작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중심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Alt를 누르고 안쪽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크기가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로 다시 한번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위쪽만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선의 도움을 받아서 오브젝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자, 비행기의 날개와 평행하도록 사선을 그려줍니다. 위치가 좀 맞지 않을 때는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보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지시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컬러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요, 4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하는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 값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있는 코너 값입니다. 코너에서 지금 보시면 마이트 조인은 뾰족하게 이렇게 각인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라운드 조인을 하게 되면 이 모서리 바깥 부분이 조금 더 둥그렇게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SC를 누르고 정렬 모드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제 문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하실 때 보시면 이 둥근 반원의 형태, 이 반호의 형태에 따라서 문자가 입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문자가 입력될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호 모양 안쪽에 있는 패스보다 약간 크게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요. 그래서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구별되는 컬러로 여러분이 설정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약간 더 밀리도록 길이를 조정을 해볼게요. 오늘 그렸고요. 이제 여기에 문자의 설정을 적용한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입력될 패스선을 저희가 그렸죠. 자, 이때는 파이 번호 패스트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타이틀에서도 여러분 어디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로 인식을 해서 글자가 입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클릭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미리 보여지는데요. 자,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이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 펼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폰트는 영문 지원 폰트는 에리얼 또는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자, 여러분 AR 입력했더니 벌써 에리얼 폰트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에리얼 레귤러고요. 여기에서는 16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입니다. 스트로컬러는 넌이겠죠? 그죠? 네. 자, 홀론을 입력합니다. 하고요. 자, 대문자 고정할 때는 캡슬락키 눌러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요. 여기에 플라잉 문자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Y색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위치 조정을 하실 텐데요. 자, 위치 조정하실 때는요. Selection 툴로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문자 캐스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선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직의 선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문자의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건물과 구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름 형상과 이제 건물 형태를 그릴 텐데요. 타원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변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분양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네, 타원 형태 크기가 다른 선을 서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 주시고요.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름 문양을 만들 거고요. 이제 건물 형태는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측의 형태를 만들 때는요, 두 개의 사각형을 겹쳐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온라인 활용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패널에서 선택된 오브젝트에 줄을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사각형 위쪽에 고정점 하나를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물론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야지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가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이 형태들은요, 사각형을 다단 복제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컨트롤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Alt를 같이 눌러주겠습니다. 쪽으로 드래그를 할 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면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이동해서 복사한 이 거리만큼을 반복해서 되풀이해 줄 때 트랜스폼 어게인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컨트롤 D죠. 네,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개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하단으로 간격을 맞춰서 또 나란히 복사를 해줍니다. 자, 드래그 할 때 컨트롤과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고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나중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 컨트롤을 왜 눌러주시나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다른 도구들 사용하실 때 컨트롤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한 이 Selection Tool 또는 Direct Selection Tool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는 동안에 그래서 바로 동선을 좀 줄여서 하시면 좋겠죠. 컨트롤 D를 좀 두 번 더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두 개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겹쳐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패스 여러분 변형하는 건 다 아실 수 있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밀듯이 이렇게 패스를 축소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위쪽에 이제 깃발 형태 했을 때 이때도 이렇게 폭이 좁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삼각형의 형태를 처음부터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선택된 점들의 평균치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스를 클릭하고 위를 눌러주시면 한 점의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형태를 빠르게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깃발 형태로 변형을 할 겁니다. 자, 변형할 때 깃발 형태면 플래그가 생각이 나겠죠? 네,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톨트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을 보시면요, 여기에 플래그가 있습니다. 플래그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밴드는 이제 구부려지는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이는 3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조절은 바운딩 박스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인벨롭 디스톨트의 확장을 눌러서 익스팬드를 눌러서 실재하는 오브젝트로 깃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얼라인을 맞춰줄 거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도 선택하셔서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이 오브젝트들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오른쪽 상단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커서를 두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겹치도록 배치하고요. 이제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가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왼쪽에 건물 형태와 구름 형태 다시 선택을 하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름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채 왼쪽 하단으로 복사를 하나 더 할 거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겠죠. 네, 크기를 축소를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밖에
커서를 놓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할 때도요, 여러분 비율에 맞게, 종횡비에 맞게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모서리 드래그하실 때 쉬프트를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고요, 마우스는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순서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작업 중에 불필요하게 생성된 옵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 옵젝트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라든가 뭐 크기 형태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드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성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 경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넷PC 문서 GTK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도 오타가 있을 때는 감독한 PC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험번호와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확인을 해주시고 파일 형식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옆에 이곳에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동일한 이름 확장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하겠느냐, 대체하겠느냐는 메시지입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이제 버전 확인하면서 OK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면요, 해당 도큐멘트 닫아주시고요.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감독관 PC로 답안 전송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인데요. 왼쪽 상단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우선 만들 거고요. 하나는 패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패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브젝트는 복사해서 변형한 후에 색상 및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의 뉴를 클릭합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의 도큐멘트 크기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체크를 하시고요. 2번 문제는 위스는 160, 하이트는 1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눈금자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해줍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을 전송할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여러분 이 폴더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드시고요. 이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번호 받으실 거예요.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옵션이 뜹니다. 이때 버전 확인하실 텐데요.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가 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로 작업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심에서부터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30mm로 각각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스프로클란 런을 지정하시고요. 휠 컬러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90%를 입력합니다. 종행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유니폼에 설정을 할 거고요.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10%를 입력을 할 거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90%로 축소, 복사된 정원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상단에 클릭해서 위스는 10을,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모형을 변형할 텐데요. 역삼각형 모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정점을 조절해서 역삼각형 모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점의 평균 위치를 조정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둘러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verage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된 오브젝트 점들의 평균 위치를 맞춰주는데 horizontal, vertical, both라고 해서 axi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점에 정렬하기 위해서 both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형이 바로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properties 패널을 이용해서 fx 누르셔도 같습니다. 네, illustrator 이펙트에 stylize 클릭해서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 어느 정도로 수치를 줄 것이냐 2.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코너가 둥그렇게 되겠죠. 네, 확인되시죠? 자, 컨트롤 Y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윤곽선 보기와 미리 보기 상태가 다르죠. 그죠? 자, 미리 보기와 동일하게 윤곽선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명령으로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좀 맞춰줄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다. 그러면 오브젝트 전체 선택하시고요. Align에 바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한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위치 맞춰주신 후에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가 복사가 될 것인지 개수를 세어보시고요. 그 개수를 360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의 점, 중심점의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 클릭 지점이 회전의 축이 되겠습니다. 회전의 축이 되겠고요. 이때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앵글, 각도를 입력해서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자, 채워지는 개수만큼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에 변형값을 처리해줍니다. 트랜스폼 어게인입니다. 컨트롤 D는 자주 사용하는 다축키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꺼내놓고 사용할게요. 툴들을 클릭했을 때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 툴들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떼어내기 기능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원 형태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엔틀도 꾹 눌러서 도구를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여러분이 크기 조절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양에 맞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입니다. 물론 무엇으로요? 이 셀렉션 툴을 선택해야지 바운딩 박스는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런데도 저는 안 보여 하시는 분들은요, 뷰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뷰 메뉴 보시면 여기에 저는 지금 하이드 바운딩 박스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쇼 바운딩 박스 클릭하셔서 바운딩 박스가 보이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셀렉션 툴일 때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Alt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신 후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아래쪽에 다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가 다른 6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자, 색상 및 배치는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패턴으로 등록을 하셔야겠죠? 네. 패턴 등록은 오브젝트를 눌러줍니다. 오브젝트 패턴에 메이크를 클릭하면 패턴의 편집 모드로 화면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패턴을 등록할 오브젝트의 현재 위치가 이렇게 붉은 테두리의 네모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방으로 복제돼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옵션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패턴 옵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정된 패턴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패턴은 자몽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일 타입은 그리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드 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문제마다 이 타일 타입은 조금씩 달리 나옵니다. 기본형은 그리드예요. 이 타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 오브젝트 전체 이것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윤곽으로 에워싸고 있죠. 이거를 하나의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ESC를 누르거나 나가는 화살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은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스와치 패널을 보시면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 칼라로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복사해서 변형 배치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과육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4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해줄 거예요. 일단 하단에 고정점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요, 하단 고정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이동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핸들을 조정을 해서 모양을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고정점의 좌우로 이렇게 양방향 핸들러가 있습니다. 핸들 한쪽을 움직여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형을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을 클릭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모양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도 이 면 칼라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50%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 안에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이 회전 축이 됩니다. 변형의 축이 되는데요. 내가 축을 정하면서 회전을 해주겠다 하실 때는 축에 해당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드래그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자세히 이제 정확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방법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회전해서 배치하셨고요. 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라디언트는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왼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땐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K값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이거든요. 자, 상단 누르셔서 CMYK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이때도 CMYK로 전환한 후에 흰색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스트로클라는 None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스파인더 사용하겠죠. 되는 색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이트, 흰색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흰색을 미리 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다른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자, 남겨진 형태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 눌러서 클릭하시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어때요?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빠지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남겨진 형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괄호 형태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변형 배치할 때 그룹 속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선택이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역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패턴을 적용할 태그 모양을 만들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태그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큰 모양은 둥근 사각형으로 그려야 되겠죠? 바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35, 화이트는 60,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에 정원을 그릴 거예요. 태그에 상단 정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구멍을 뚫은 후에 여기에 다시 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Ctrl C로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들로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겹친 부분을 뚫어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그린 원이 빠질 때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메이크 컴파운드 패스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에 컴파운드 패스의 메이크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메이크 컴파운드 패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뚫리면서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F는 복사한 오브젝트 바로 위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페이스트 인 프론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90을, 스트로크 컬러는 C는 60, M은 60, 그리고 Y도 8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위치에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둥근 사각형은요, 자, 보시면 패턴에 어때요? 배경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배경 컬러를 Y20을 필 컬러로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투명도를 유지한 채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위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패턴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겠죠? 필 컬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을 변형해 줄 차례입니다. 자, 크기와 회전을 조정을 해줄 텐데요. 크기 조정할 때 여러분 스케일 툴 사용하시죠.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브젝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변형이 먼저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패턴만 크기가 바뀔 겁니다. 고로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체크 표시는 해주거나 풀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패턴의 크기는요. 20%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회전 적용할 때 이전의 변형 툴에서 옵션에서 우리가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를 했죠. 그 상태 그대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앵글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페스티 50%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속성이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바로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큰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할 겁니다. 엘리프트 툴로요. 안내선 참 좋아하셔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지정된 필 컬러랑 스트로크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시고 온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큰 정원을 그렸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90%로 L2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해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크기가 바뀔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줍니다. 물론 패턴이 적용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에 체크 해제는 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쪽에 두께 조정해 주실 거고요. 대시드라인에 체크를 해서 점선을 표시할 겁니다. 점선은요, 대시에 4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선이 적용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바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여기서도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의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바코드 형상처럼 보이게끔 너비가 다른 직사각형을 9개 그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필 칼라 K 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는 요령은요, 여러분 이제 출력 형태 참조를 하시되 먼저 두 개를 선택하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시면 그려줘도 되겠죠. 그리고 Alt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 드래그 하는 동안 Shift를 눌러주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바로 전에 선택한 선택 도구가 되겠죠. 자, 물론 셀렉션이 안 됐어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셀렉션 툴 갔다가 다시 한번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눌렀을 때 바로 전에 선택한 셀렉션 툴이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눌렀다 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시면서 이렇게 너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코드 형태는 만들었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육 형태 오브젝트 그룹으로 묶어놨죠. 클릭만으로 선택이 수월합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오브젝트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당시 5% 입력해줍니다. 물론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 상태 가능합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텐틀로 상단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틀을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의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K90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2포인트 지정합니다. 그리고 끝 모양, 열린 패스의 끝 단면이 둥글게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펜틀 모양이 이렇게 보일 때는 캡슐락의 불이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펜 옆의 모양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할 때는 펜촉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셔야 선택이 해제되면서 펜촉 옆에 이렇게 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요. 두 번째 그린 곡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고정점에 로테이트 툴로 클릭을 먼저 해줍니다. 클릭하는 것은 회전의 축을 지정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래그 했을 때 회전이 되는데요. 이때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Al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바운딩 박스의 상단 중앙에 있는 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높이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시고요. 자, 문자 입력은 타입 툴입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해주십시오. 물론 이 캐릭터 설정하는 부분은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 프로퍼티스 세 군데에서 지정이 가능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패널을 따로 띄우셔도 되겠고요. 세 군데 중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일 땐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리어체를 씁니다. 여기서는 타임즈 뉴 로만이 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 입력하면 이렇게 하단에 완성형으로 이렇게 폰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입니다. 레귤러는 그냥 타임즈 뉴 로만 하시는 스타일을 레귤러로 지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10포인트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필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속성 지정을 해주시면 편리하겠죠. 네, 스트로크나 넌이 되겠고요. 자, 대문자 고정일 때는 캡슐락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때 바운딩 박스의 수평 중앙을 안내선에 맞춰주시면 여러분 정렬 같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폰트 바꿔주겠습니다. Arial, AR 입력하면 벌써 나오는 거 보이시죠? Arial, Regular입니다. 자, 그리고 폰트 크기 8포인트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해주시고요. 홈메이드를 입력을 합니다. 해주시고요. 바운딩 박스 중앙 점 참조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중앙 정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하실 때는요,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개수를 보시고요,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줄 모양을 제외한 오브젝트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하는 과정에서 줄 모양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룹 설정을 하니까 나중에 상승된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모양 위쪽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드랍시도 적용할게요.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의 FX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클릭해서 드랍시도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선 XY 옵셋. 자, 위치 그림자가 그려지는 거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는 그림자의 번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는 문제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비슷하게 되도록 지금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이 상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그 모양 전체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은 필요하다면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로 전체를 회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를 지정을 할 거고요. 이때 오브젝트와 함께 패턴도 같이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미리 보기 상태로 미리 보기 확인하신 후에 OK를 누르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테이크아웃 컵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컵 모양 하단을 만들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3을, 하이트는 66을, 컬러 레디우스는 2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제시된 필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눌러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된 두 개의 고정점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테이크아웃 컵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의 음영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남겨질 형태를 잘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이렇게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서로 겹쳐서 합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패스파인더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단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상단은요, 엘리프 툴로 겹치는 부분 보기 위해서 슬로 컬러만 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려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의 지름이 컵 모양 하단의 상단부와 거의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상단 뚜껑 부분을 만들 거예요. 남겨질 형태를 보시면서 사각형을 하단에 충분히 겹쳐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사각형과 원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도 나중에 그려진 사각형 형태가 빠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프론트가 되겠습니다.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패스파인더 명령도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배치를 해서 뚜껑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이 중앙이 돼서 그려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물론 여러분이 얼라인을 활용해서 어때요? 정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에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가장 둥근 형태가 됩니다. 왼쪽은 직각이 되겠고요.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점진적으로 둥근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보시면은요, 자, 컨트롤 한번 눌러볼게요. 그려지는 둥근 사각형 안쪽, 모서리 안쪽 이렇게 점이 보입니다. 둥근 점이 이렇게 겹쳐있는 게 보이는데요. 버전업이 돼서 그린 후라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의 모양을 조립하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뚜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온라인에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오브젝트가 합쳐지겠죠. 네, 이제 하단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자, 불필요한 부분을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상단 오브젝트가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오페스티는 40%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투명하게 비치는 이제 컵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둥근 사각형으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휠 칼라를 흰색으로 하고요. 오페스티는 다시 100%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물론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겠죠. 자, 상단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중간 부분에도 드랩해서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 또 펜툴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곡선을 그릴 거니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핸들이 양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그려지는 형태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때는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그럼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한쪽 핸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려질 선을 자유롭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때 드래그해서 곡선의 모양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려진 오브젝트의 면 부분, 칠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요. 수직 안내선에 클릭을 합니다. 물론 대화 상자가 띄워지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드래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대화 상자를 띄워서 하겠다. 그러면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뜰 거고요. 이때 버티컬 지정하시고 카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요. 자, 변형의 축을 여러분이 그냥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직의 안내선 위나 아래나 상관이 없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형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네. 자, 이때 드래그를 통해서 뒤집듯이 드래그 하실 때 복사를 해줄 거니까 Alt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뒤집을 거니까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빨대 부분, 스토브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6을, 하이트는 8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 맞춰주시고요. 이제 컵의 홀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컵 모양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10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페스티는 10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남겨질 홀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확대된 겉모양 하단과 사각형을 쉬프트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겹치는 부분을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파인더에 인터셉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컵모양 홀더는요. 컵의 홀더 모양으로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 툴로요. 자,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시는데 중앙에 정렬해서 그리겠다 그러면 Al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의 색상을 컬러 패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브러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원의 일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자르고자 할 때는 여러분 도구 패널, 툴 패널에서 시저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하단 부분에 세그먼트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네. 정확하게 패스 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들이 어때요? 삭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를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브러쉬 적용할 거예요. 여기서는 차콜 스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 클릭하시고요. 차콜 스무스가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티스틱에 아티스트 언더바 촉 차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차콜 스무스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브러쉬 모양 위에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바로 여러분 이름을 확인하면서 선택하고 싶다 할 때는 자, 추가 브러쉬 패널 오른쪽 상단 햄버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썸네일 뷰 부분을 리스트 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이름이 확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적용했고요. 자, 여기에 브러쉬의 두께는 기본 1포인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0.5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적용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만들어 놓은 과용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모양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Shift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축소를 해줍니다. Shift 끝까지 눌러주실 거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게 종횡비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제시된 필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그룹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필 컬러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V를 두 번 합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좀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하시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조하셔서 이전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변형해서 배치를 해 주신 후에는 이제 글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옆에 태그 부분에 반복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틀로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요. 바운딩 박스, 봉소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회전해서 글자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바운딩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 중앙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거나 아니면 프로퍼티스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13. 뉴 카페는 13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홈메이드는 선택해서 11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렬이 아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중앙에 가운데 지점을 확인하시면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이때 이 컵의 홀더 모양이 마스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때는 맨 앞에 마스크가 적용돼 최종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맨 앞쪽에 비치가 돼야 됩니다. 고로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고 프린트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Y를 눌러서 여러분 선택이 좀 용이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말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선택이 풀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 컨트롤 숫자 7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투명한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 오버해보니 투명한 오브젝트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스마트 가이드에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다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음표로 표시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되면은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자, 맨 위에 있던 오브젝트는 이렇게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가 넌, 둘 다 넌이 돼서 투명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휠 컬러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애초에 이렇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색상 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 형태 확인하시면서 오브젝트의 배치 관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핸드 툴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에 맞춰 보기가 되겠죠. 현재 창에 맞춰서 전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지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하이드 가이드 설정 가능합니다. 물론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세이브 에즈 클릭합니다. 지금 애초에 여러분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인 F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지속적으로 저장을 해 주셨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 형식 확인하시면서 저장해 줍니다.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Replace, 대체하겠느냐 라고 뜹니다. 이때 무조건 예를 누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처음에 저장, 세이브 했을 때처럼 이렇게 저장 옵션이 뜹니다. 자, 버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면 도큐멘트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감독관 PC로 전송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은 심볼을 제작하고 등록한 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무궁화 형태의 심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경에 그라디언트 메쉬와 방사형 오브젝트를 제작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타워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림자 이펙트를 적용을 하고 하단에 건물 실루엣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블렌드 효과를 적용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브러쉬 효과는 여기에서는 K라고 하는 글자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서울 주어는 오브젝트 도형과 글자가 같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규칙, 저장 규칙에 따라서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파일에선 U를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유닛의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스는 210을, 하이트는 297을 입력하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열 거고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Ctrl R을 눌러서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마우스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제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Ctrl S를 누릅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고요. 답안이 전송될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감독한 PC로 답안 전송이 됩니다. 자,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GTQ 폴더를 생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장 규칙에 따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이기 때문에 파일명은 swampburner-30-3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 옵션에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후 작업할 때는 여러분 저장 수시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Ctrl S를 누르면 현재 지정된 경로에 이 이름으로 계속 덮어 씌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ave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심볼 제작을 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꽃잎 모양을 그릴 텐데요.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5를, 하이트는 2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꽃잎 모양이 되도록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또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상단 고정점도 선택하고요. 반듯하게 아래로 배치를 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쪽 핸들을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핸들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툴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Direct Selection 툴로 Alt 누르면서 양쪽의 핸들을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가 되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 Alt는 처음부터 누르셔야 됩니다. 자, 또는 펜 툴을 눌렀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앵커 포인트 툴 있죠? 네, 이 앵커 포인트로 자, 핸들 끝 방향점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은요, 이렇게 선분을 컨트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 이때 보여지는 핸들을 이렇게 올려서 좌우 대칭형을 만듭니다. 자,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런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 형태로 핸들을 조정해서 패스 형태를 이제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꽃잎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선택을 하시고요. 자, 로테이트 툴로 회전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Alt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자, 클릭한 지점이 회전의 중심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꽃잎의 개수 총 5장이 되겠습니다. 360도를 5로 나눠서 나오는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완료하시고요. 자,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꽃잎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이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 번 사용하셨겠어요. 그죠? 네.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이때 나오는 이 컬러 믹서에서 지정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컬러 스탑의 위치도요, 여러분이 그라디언트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로케이션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앙에 꽃술에 해당되는 부분을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Y50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위쪽 부분을 어때요? 좀 더 좁게 바꿔줘야 되겠죠?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자, 꽃잎 형태를 잠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꽃잎 형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락이 걸립니다. 이 명령어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심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락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락은 여러 번 걸 수도 있지만 풀릴 때는 한꺼번에 풀립니다. 언락 올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 기억해 두시면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하게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아니면 컨트롤 Y를 누르셔서 이렇게 윤곽선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격리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다양한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되는 걸로 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드래그를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선택된 고정점들만 축소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시 컨트롤 Y를 해주겠습니다. 자, 7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크기 조절도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뷰 메뉴 클릭해서 이곳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간혹 단축키 누르다가 실수로 잘못 눌러서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Ctrl B가 바로 단축키에 해당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if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if은 보시면 회전이 되어 있지만 좌우, 그러니까 상하 대칭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형태만 그리고요. reflect를 사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의 절반 형태에 해당되는 열린 패스를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커브 전환이 필요할 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합니다. 그러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오죠? 이때 클릭하면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드래그하고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앤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요. 자,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리플렉트를 쓰기 전에 이렇게 그려진 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자, 점들의 수평상의 위치, 가로 평균 지점의 정렬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엑시스, 호리젠탈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약간 어긋난 점들을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리플렉트 툴로 아래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은 좌우 대칭형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상가로 대칭형을 만들 땐 호리젠탈을 클릭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요?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 4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힐 컬러.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의 색상 설정을 했습니다. 고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이용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하시고요. 선의 속성을 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까는 하나의 오브젝트의 선과 면, 그러니까 칠과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선택을 했을 때, 면 부분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살짝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깔끔하게 됐지만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겹치는 부분에 선들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시거나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에버리지의 보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f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야죠. 네. 이제 오른쪽 상단에 꽃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필 컬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물론, 원을 회전 카피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펙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사용할 때 이 꽃잎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정원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앵커 포인트가 4개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게 되면 꽃잎이 4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점을 균일하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클릭해서 여기에 보시면 Add Anchor Points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점과 점 중간 2분의 1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Save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이펙트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보시면 변형을 좀 많이 해주는 이펙트는요, Distort and Transform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Buckle and Brough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피복이 되어 있죠. 좌우로 여러분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1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펙트가 적용된 모양을 그대로 확장해주는 Expand Appearance를 오브젝트에서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모양을 잘 관찰하시고요. 오브젝트들을 서로 결합을 할지, 이펙트를 활용해서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양한 예제를 여러분이 만들다 보면은 응용력도 더 높아지겠죠. 자, 이제 꽃 모양 중앙에 정원을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흰색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흰색의 타원 형태를 그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회전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흰색 필 컬러가 적용이 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도 회전하면 되겠죠? Alt 누르고 원의 중앙에 Alt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45 입력하고 카피 눌러주시고요. Ctrl D를 눌러서 여러 번 눌러서 나머지 형태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하시고요. 네. 형태 참조해서 배치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 잠금을 했던 꽃잎 형태 있죠? 네, 오브젝트에 Unlock All을 해서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지 선택이 되겠죠. 네, 전체 선택하시고요. 자, 선택된 오브젝트를 심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패널 열어보시면은요, 저는 이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심볼 패널 하단에 New Symbol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익스포트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내용들은요, 이 오브젝트 심볼을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익스포트 할 때 이때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확대가 됐건 축소가 되어 있건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가득히 이렇게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요.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 정렬이 됩니다. 자, 10.2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메쉬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여기에 클릭해줍니다. 자, 이렇게 점이 생겼습니다. 이 생기는 점마다 다른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색상 효과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Gradient Mesh라고 하는 겁니다. Y3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사형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리고요. 회전해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 줌 아웃해서 이렇게 작게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 펜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클릭 클릭 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도큐멘트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색상 MY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은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앵글을 90도로 조정해서 컬러의 배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셀렉션 툴로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의 축은요. 자, 삼각형의 위쪽 고정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Alt 클릭하시면 클릭 지점인 회전의 변형축, 중심축이 되겠고요. 이때 대화 상자가 띄워지는데 여기에서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완성된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회전되는 동안에 이렇게 화면에 물리는 부분 넉넉할 수 있게끔 충분히 밖으로 나가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회전이 몇 개가 됐느냐를 여러분 개수를 세어보시고요. 전체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360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15도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의 안내선을 정렬해서 그리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정렬해서 그린 후에 최종적으로 회전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타워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림자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타워 모양의 오브젝트는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오브젝트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E를 눌러서 랍 잠금을 설정해 놓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형태에 추가되는 오브젝트 먼저 수치 입력해서 그려주겠습니다.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 렉탱글 툴로 위스는 30, 하이트는 20을 입력해서 12에 50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 부분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상단 클릭하셔서요. 자, 위스는 30, 하이트는 20, 코너 레디우스는 3mm를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선택해서 이렇게 얼라인도 맞춰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제 타워의 최종적인 형태를 보시면서 둥근 사각형을,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레벨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모서리 둥근 정도 여러분 그려놓고요. 안쪽 둥근 점, 모서리 안쪽 둥근 점을 안으로 또는 밖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상단에도 띠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합쳐줄 거니까요. 서로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 참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동일한 오브젝트들은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배치할 거고요. 자, 컨트롤 알트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 할 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그럼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되겠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D, D 눌러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렉탱글 툴로 연결하는 오브젝트 서로 연결되도록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지도록 그려야 됩니다. 해서 가로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주신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줬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변형이 어디 있느냐? 중간 지점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쉬프트 눌러서 클릭 해도 되겠고요. 지금 어때요? 배경 오브젝트에 락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컨트롤 Y 해서 윤곽선 보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는. 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도 되겠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변형을 했고요. 이제 타워의 창에 해당되는 부분을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반듯하게 이동 쉬프트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간격이 좌우로 맞지 않아요. 위치상 이럴 때는요.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이 둥근 사각형 다섯 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쉬프트가 안 눌러졌어요. 반듯하게 되지 않았어요. 복사할 때.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렬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수평상의 중심이 어때요? 이 안내선에 배치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좌우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컨트롤 G를 눌러서 복사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같이 이렇게 얼라인을 활용해서 또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G를 묶는 이유는 어때요? 얼라인 될 때 얘네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전에 설명했듯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바운딩 박스 수평의 중앙점을 안내선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정렬을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뚫리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어때요? 창의 형태가 뚫리게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 전후는요,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그럼 연산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 후에 이펙트 적용합니다. 드랍 섀도우 FX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XY 옵셋 값과 블러는 1mm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워 형태와 함께 이펙트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하단에 건물 실루엣 모양도 오브젝트를 조립하듯이 해서 만들 거고요. 부분적으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실루엣 형태를 만들 텐데요.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여러 개 그려서 겹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단에 사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스는 240을, 하이트는 24mm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재 참조해서 도형 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도록 합니다. 대략적인 건물의 형태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 패스의 Add Anchor Point에서 고정점과 고정점 중간에 이렇게 고정점 선택,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중간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오브젝트는요, 뭐 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그렸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고정점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점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Add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어디에요? 이 패스상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고정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곳에 곡선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Anchor Point Tool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와 형태, 기와 지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닫힌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형태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전환할 때는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다시 한번 올려서 클릭해주시면 한쪽 핸들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점들 컨트롤 해주실 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어때요? 복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Selection 툴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기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둥근 사각형을 Bounded Rectangle 툴을 중앙에 그려줍니다. 얘를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기와지붕 형태의 좌우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리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어때요?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복사하는 방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곡선 그립니다. 그리고 한쪽 핸들 없애기 위해서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래그하시고 클릭. 직선일 땐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 드래그. 다시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고요.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시고요. 직선일 때 클릭, 그리고 이렇게 열린 테스트 상태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면 이 오브젝트만 격리시켜서 여러분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이때 두 개의 고정점, 중앙에 있는 열린 고정점 선택하시고요. 알고리즘 클릭해서 버티컬 오케이 하게 되면 정렬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합니다. Alt 누르면서 짚듯이 드래그.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화 상자 띄워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면서 축에 해당되는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카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SC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건물 실루엣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빛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색상 핀 칼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창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사각형으로 그려서 어때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창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그려줍니다. 빨간 색깔로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일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형태와 4개의 사각형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뚫리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도큐멘트 하단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도큐멘트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로 흰색, 스트로컬러 흰색인 이 포인트에 열린 패스를 화면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색상 달리해서 스트로컬러 달리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두께 3포인트에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블렌드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스무스 컬러로 여기 중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단계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네. 블렌드 옵션은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스페이싱 중간을 채워주는 스텝을 조정을 해 주셔야죠. 위에서 제시한 대로 10 단계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왼쪽에 보여지는 비행기 모양의 오브젝트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7, 하이트는 2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점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점과 고정점 중간 2분의 1 지점에 점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중간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위쪽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로요.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된 패스 점들을 축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비행기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하고요.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형을 위해서 여기에도 Add Anchor Point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날개 모양에 가깝게 Direct Selection 툴로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편집해 줍니다. 자, 위쪽 중간점 선택해서 반듯하게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점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 형상이 됐고요. 자, 변형된 날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Non Uniform을 지정해서 Horizontal은 40, Vertical은 60%를 지정을 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자, 그래서 꼬리 위치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선택하시고요. Align에서 정렬 맞춰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각각 동그랗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하시거나 Appearance에 FX 누르셔서 Illustrator 이펙트에 Stylize에 Round Corners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2.5mm를 입력하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뷰와 아웃라인을 동일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하나 꼬리 부분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툴로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십시오. 자, 날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합쳐준 후에 다시 날개 부분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디폴트 컬러 클릭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폴트 컬러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네. 자,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쓰게 되면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이렇게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합칠 거예요. 그리고 양쪽 날개는 선택해서 방향키 좌우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ESC를 누르고요. 자, 선택한 후에 해당되는 색상 풀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완성 형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네, 회전해서 이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에, 모서리 밖에 마우스 올려놓고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을 적용하실 때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사용을 하겠죠. 네,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볼 패널에서 여러분이 등록한 심볼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볼 적용하실 때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들과 반대의 경우를 만들겠다 하실 때는 Alt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뿌려졌고요. 이제 크기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즈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크기가 더 큰 부분이 있을 거고 작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죠? 네, 반대의 경우는 뭐라고요? Alt 누르시면 돼요. Alt를 눌러주시면 이 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반대의 경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심볼의 인스턴스죠. 뿌려져 있는 심볼하고 똑같이 생긴 이 오브젝트들의 크기, 배치, 위치, 그리고 회전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전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스캐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각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캐너 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심볼 쉬프트 툴을 이용해서 위치,
조정 가능하십니다. 지도 출력형 때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을 투명하게 만들겠다.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색조를 맞춰 주실 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스와치 패널에서 가장 비슷한 색깔을 필 컬러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색상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효과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다시 클릭하시면 원본에 가깝게 바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K자의 형태를 붓으로 그릴 텐데요. 브러쉬 효과를 적용할 거예요. 자, 브러쉬 추가로 그릴 때는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빈 곳을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모든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패널. 자, 패널 오른쪽에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 바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미 지금 불러져 있는 형태가 이겁니다. 자, 부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첫 번째 아이콘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Artistic 클릭하시고요. Artistic 언더바 초콜 펜슬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브러쉬 패널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브러쉬 패널 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썸네일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썸네일 뷰 상태에서 브러쉬의 모양을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리스트 뷰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브러쉬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브러쉬 이름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그 스크립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요. 어때요? 바로 브러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여러분 위에서 아래냐 아래에서 위냐에 따라서 이렇게 브러쉬의 좌우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주십시오.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신 후에 다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 펜툴로 여러분 열린 패스 그린 후에 브러쉬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화면의 크기를 너무 키우지 말고 이렇게 작게 해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궤적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문자 형태를 왜곡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널들은 닫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 또는 다른 캐릭터 패널, 이미 열려있는 패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Times New Roman 이탤릭이 되겠습니다. TI 입력하는 순간 어때요? Times New Roman 완성형으로 폰트 이름이 보입니다. 이탤릭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필값은 검정색. 네.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앤드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페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로테이트 툴 또는 셀렉션 툴의 바운딩 박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글자 왜곡하는데 오브젝트와 같이 왜곡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원을 그린 후에 여러 번 반복 복사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알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도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완성 형태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간격이 맞지 않았을 때는요, 자, 오른쪽 왼쪽 맨 끝에 모양을, 자, 위치를 맞춰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정렬 있고요, 얼라인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치 관계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정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배치하고 중간에 대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요,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글자 속성, 문자 효과에 에리얼 재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리얼 볼드입니다. 네. 자, 폰트, 이름, 알파벳, 첫 글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이 됩니다. 에리얼 볼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씨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는데 대문자 고정일 때는 캡슬락 눌러놓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입력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단에 타원이 합쳐져 있는 오브젝트와 이 문자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Selection 툴로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맞춰 주신 후에, 자, 이제 변형을 하도록 합니다. 인벨롭 디스톨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인벨롭 디스톨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스타일을 적용을 하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아크가 되겠고요. 기본 밴드 구부리는 정도는 50%인데요. 밴드 정도도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조정을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밴드는 3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글자 효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클릭하시고요. 작업도 포인트 클릭합니다. 에리어 볼드체 맞고요. 네. 40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캡슬락 눌러서 대문자 고정해 주시고요. 티켓. 네, 입력을 해줍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물고기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PC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밴드 30%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요?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 전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차게 한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여러분 뭐 아무 색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네, 구별되는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지정할 거고요. 중화온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 배율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좌표로는 00의 위치죠. 여기에 렉탱글 툴로 십자 포인터를 맞춰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여기 정렬이 됩니다. 10.27mm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전체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텐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작업 과정 중에 락을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반드시 언락 올이 활성이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Clipping Mask 또는 단축키 컨트롤 7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올바르게 저장이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Save as 클릭합니다. 자, 초반에 저희가 NetPC 문서 GTQ 폴더에 경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설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오타가 있다거나 경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미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확장자가 존재합니다. Replace 대체하겠느냐? 절대로 예 라고 누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씌우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장 옵션 뜹니다.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풀이가 완료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요. 다시 한번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전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1번, 2번을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반드시 감독관님께 답안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시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풀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